생명력을 발전시키고 펼쳐나가는 것은 우주의 섭리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욱 힘차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보탬이 되는 수단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죠. 부자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존재가 되길 원하죠. 또한 누구나 본성적으로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실현하고 타고난 역량을 마음껏 발현하려는 욕구를 자연스럽게 타고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 수단이 필요한데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수단을 모두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충분한 부를 갖춰야만 갖가지 수단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만큼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를 손에 넣으려는 의지는 더 넉넉하고 완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향한 욕구인 만큼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이죠. 또한 최선을 다해 삶을 개발하기에 충분한 돈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정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인생을 움직이는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은 몸, 지성, 정신을 위해 삽니다. 그중 무엇 하나가 다른 요소보다 더 고귀하거나 우월하지 않은 거죠. 세 요소 모두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어느 하나에 문제가 있으면 나머지 요소도 온전히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은 올바른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하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은 무엇보다 고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공부입니다. 부자가 되는 법을 익히지 않는다면 자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역량이 허락하는 최선의 모습을 발전한다면 자신의 삶은 물론 인류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자의 자기약신을 키우는 법칙은 존재하는데요. 장담컨대 부자가 되는 데 절대적이라는 수식어가 걸맞을 만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법칙입니다. 재능이 넘치는 사람도 부자가 되고 바보도 부자가 됩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부자가 되고 아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죠. 부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처럼 행동한다면 현재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두 부자가 되고도 남을 만큼의 부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부의 공급이 모자라 가난을 벗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은 무형의 본질로부터 유형의 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모든 생명이 곧 생각하는 본질에서부터 비롯되고 형태에 대한 생각을 통해 생명의 형태가 만들어졌죠. 태초의 본질은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형체와 과정은 태초의 본질이 떠올린 생각을 통해 구현된 것입니다. 본질이 어떤 형태를 떠올리면 본질은 그 형체를 띠는 것입니다. 본질이 어떤 흐름을 생각하면 이내 그 흐름을 만들어내죠. 만물은 이렇게 창조된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무형의 본질이 움직이는 우주를 떠올렸고 생각하는 본질이 그에 따라 형체를 유지하면서 태양계의 행성들이 창조됐죠. 생각하는 본질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의 형체를 띠고 생각에 따라 움직입니다. 생각하는 본질이 떠올린 형태는 형체로 창조되며 창조 과정은 앞서 세워진 성장과 활동의 경로를 따라 진행됩니다. 태초의 본질에 어떤 생각이 각인되면 반드시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주체이며 스스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형체는 먼저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존재하죠. 생각을 떠올리지 않으면 형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무형의 본질과 소통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세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선 만물이 근원인 태초의 본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만물은 겉으로 보기엔 다양하지만 사실 하나의 본질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유기적, 무기적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온갖 형체는 단지 모습이 다를 뿐 같은 물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물질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본질은 스스로 떠올린 생각을 형체로 만들어냅니다. 생각하는 본질이 품고 있는 생각은 형체로 창조됩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만이 고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이죠. 사람이 태초의 생각하는 본질에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물을 형성, 즉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모습 뒤에 숨은 근본적 진리를 깨달을 때 비로소 진실을 생각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단 하나의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하며 그로부터 만물이 비롯되었다는 사실이죠. 본질이 품는 모든 생각이 형체가 되며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본질에 각인시켜 형체를 띠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창조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먼저 근본적인 세 가지를 확신해야 하는데요.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만물이 원천인 생각하는 본질이 존재합니다. 이 본질은 우주의 모든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고 어디에나 스며 있습니다. 태초의 본질이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그 생각에 상응하는 형체가 창조됩니다. 사람은 형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무형의 본질에 각인시키면 생각하는 것이 창조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낱말 하나하나를 기억에 새겨두고 굳은 확신이 들 때까지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거스르는 주장에는 귀 기울이지 말고 반대되는 관념을 가르치는 강의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생각을 전하는 잡지나 책을 읽는 것도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법칙의 근거를 따지지도 추측하지도 말아보세요. 그리고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부자의 자기약시는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은 인류가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삶을 통해 자신을 확장하고 영원히 늘어납니다.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죠. 지성도 생명과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 하나하나는 다른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의식이 계속 확장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다른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재능을 개발하면 또 다른 재능을 개발하고 싶다는 소망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처럼 지식도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스스로를 구현하려 하며 우리 모두는 그 영향 아래 있습니다. 생명은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활동, 더 큰 존재를 지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죠.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많은 수단이 필요한데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큰 존재가 되려면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은 더 풍부한 삶을 살기 위해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소망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현실화하려는 마음입니다. 부를 향한 소망은 더 풍부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현실화하려는 마음이죠. 이러한 소망을 품게 하는 장본인은 스스로를 구현하려는 우주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불어넣는 존재는 식물을 자라게 하는 존재와도 같습니다. 즉, 더욱 풍부하게 구현되기를 추구하는 우주적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본질은 모든 생명에 내재된 공통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질은 더 풍부하게 살려는 소망으로 충만하며 더 많은 것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연은 여러분의 계획을 지지하죠. 만물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요. 이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단, 만물에 내재된 목적과 여러분의 목적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세속적 만족이 아니라 진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삶이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활동을 부족하지도 지나치지도 않게 수행해야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먹어야 할 때 먹고, 마셔야 할 때 마시고, 즐겨야 할 때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주변에 두고, 먼 곳을 여행하고, 정신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친절한 행동을 하고, 진리를 찾아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부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은 여러분이 남을 위해 희생하기를 바라며 희생을 통해 신에게 사랑받으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만 하는데요. 신은 결코 우리에게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신은 오로지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죠. 최선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유해야 하므로 당연히 열성적으로 부를 추구해야만 하는 거고요. 사람이 부유해지기를 바라는 본질의 소망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질은 모든 생명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사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본질은 더 풍요로운 생명과 더 나은 생활을 지향하며 그 결과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해 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큰 소망을 품어야만 합니다. 태초의 본질은 여러분이 품은 가능성을 모두 구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갖길 바랍니다. 부를 추구하는 여러분의 소망은 완전히 구현되기를 바라는 신의 소망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을 구현하기 위해 준비된 존재이죠. 신은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여행을 하며 세상을 관찰할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소망을 무형의 본질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소망을 전달하려면 무형의 본질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데요. 이때 신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창조한 유일한 전지적 본질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그 본질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확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감사를 느낌으로써 본질과 나를 연결지어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다른 측면에서 제대로 살고 있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에게 선물을 받아도 감사를 표하지 않는 사람은 신과 이어진 씨를 끊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당연한 말이지만 부의 근원에 가까이 머물수록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에게 절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보다 신에게 항상 감사하며 지내는 사람이 신과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궁극적 존재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좋은 일들이 더 빠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감사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정신을 축복의 근원에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주의 창조적 에너지와 더욱 밀접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이 낯설게 여겨진다면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내 그 사실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받은 좋은 것들은 이미 여러분 앞에 놓인 길을 따라 여러분에게 다가온 것들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 길 쪽으로 여러분을 이끌며 창조적 사고를 유지하고 경쟁적 사고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감사의 법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궁극적 존재에 대해 감사하면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여러분에게 발산된 에너지는 궁극적 존재에 닿는 것이고요.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이 더 많은 것을 받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도 만족하도록 돕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기 쉽겠죠. 또한 저속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하면 여러분 자신 또한 저속해지며 여러분 주변에 저속한 것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반면 최고의 것에 정신을 집중하면 최고의 것이 주변을 둘러싸며 여러분 자신 또한 최고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곧 생각하는 본질이며 생각하는 본질은 언제나 그 생각대로 형체를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에 집중하기에 자신도 최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신 또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하죠. 그러한 예상은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은 결과로서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은 모든 좋은 것에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